내일장 미리 보기로 미리 전략을 좀 사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우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뭐 후반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고 네. 그런데 또 약간 달라진 것은 마지막에 가니까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조금이지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요. 마지막에도 변동성이 좀 있는데 어떻게 내일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등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한 또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시장이 지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수 하락 보다도 더 뼈아픈 것이 이제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네. 좀 많다는 점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복하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좀 매수를 좀 자제하는 좀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 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오늘 시장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적인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뤄지면서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또 뭐 엔터라든지 이러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다음 달 이제 연준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거의 뭐 시장에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선반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또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는 좀 관망 모드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 환경 자체가 지수 흐름보다는 역시나 좀 업종별 또 종목별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개막이 되는 만큼 역시나 이러한 실적주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뭐 실적 시즌 초반에는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이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오늘 유입됐던 집중적으로 유입된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더불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당분간 이러한 반도체 업종에 이러한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에 이런 반도체 업종이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된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시간외에서 마이크론 테크가 이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론의 양호한 분기 실적과 함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적게는 뭐 한 20%, 많게는 한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좀 눈에 그렇죠.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그러니까 상저하고 즉 이제 하반기 이후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러한 기대감이 점점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네. 이러한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생성 AI향 이러한 신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역시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차세대 DRAM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지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까지 연평균 한 45% 성장이 좀 전망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냥 국내 이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좀 미리 담아도 될까요? 내일 아침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종과 그러니까 대형주를 떠나서 뭐 대형주 뭐 또 소부장 중소형주 업체들 모두 다 지금 일제히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러한 점에서 내일장 공략주로도 이런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 중소형주 가운데 이제 심텍을 한번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거의 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좀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갈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네. 많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 이제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업황 둔화와 함께 이제 고객사들의 감산 여파로 인해서 수주 잔고도 하락했고 실적 역시도 좀 감소를 했었는데 하반기 이제 메모리 업황이 반등하게 되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 동향을 보게 되면 2분기 수주 잔고가 지금 증가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인 그런 성수기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2분기 또 이제 수주가 보통 이제 한 2개월 정도 레깅에서 후행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실적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부분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텍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격자리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오늘도 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2% 넘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 이제 최저점이 이제 지난달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즉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2만 6천 원, 7천 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3만 4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지난해 초,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5만 원대 후반, 거의 한 6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반토막 난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술적으로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한 20%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4만 원 정도 수준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3만 2천 원 선, 최근 이제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기술적으로도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3만 2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어느 정도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힌트 삼아서 하반기에 반도체 종목들 수익 낼 수 있게 미리 좀 담아보자라는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여운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